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좀 많이 눌려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 소개해드릴 종목은 효성 TNC라는 종목인데요.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2022년도 연간 실적이 좀 1.2조 원 정도로 지금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은데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16% 정도 감소를 하면서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목표가를 좀 하향하긴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를 기대를 하게 만들면서 이제 올리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인도의 폭발적인 수요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동사의 큰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리레이팅을 견인하는 것이 바로 인도 시장 아니면 중국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전사 이익에서 이제 인도 법인의 이 비중이 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는 이제 중장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재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류 수요 전체적인 부분을 좀 보면요. 2020년과 21년도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8% 정도 이제 역성장을 했었는데요. 올해와 내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간 기준으로 연평균 13.3% 정도 시장 자체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이제 글로벌 의류 수요 증가에 이제 힘입은 부분인데요. 수요 성장률이 높아진 근거는 이제 섬유 시장 내에서 이제 수요 성장률이 높은 것이 바로 아까 인도와 같은 이제 개발도상국인데요.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작년 이제 중국 시장 레깅스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3.5억 달러인데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억 달러가 넘는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시장도 앞으로 커지면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스판덱스 시장에서 이제 1위에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판덱스 호시왕은 이제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이제 점차 정상화 구간에는 진입을 하겠지만 요 동사는 이제 터키, 중국, 브라질 공장을 증설하면서 순차적으로 가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외형 성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닝샤의 스판덱스 플랜트가 이제 작년 12월 22일 날 첫 번째로 이제 생산 라인인데요. 3.6만 톤 정도 캐파인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해서 이제 아직 한 달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브라질, 터키 이렇게 순차적으로 중국 공장들이 가동이 되면서 동사 실적에 뭐 한 2개월, 3개월부터는 대부분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종목들이 이제 효성그룹주 자체들이 작년에 이제 뭐 한 7월 때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많이 눌려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면은 가장 매력적인 가격대가 바로 이제 어찌 보면은 50만 원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일단은 한번 상승했다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그저께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좀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되면서 약 10% 가량 이제 9% 정도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50만 원 부근 오면은 매수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올해 말까지 좀 봤을 때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면 1차 목표가는 요 정도 전 고점이 64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위까지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50만 원 정도까지 좀 모아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그냥 한 번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을 좀 정해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6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50만 원이 이탈하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가격 전략으로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효성 TNC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